According to a report 영국 by British 타임스지에 newspaper 따르면 영국 대학 수십 곳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극초음소 기술 같은 민감한 분야의 연구를 공유한 것이 한 예입니다. 영국 소재 싱크탱크인 키비타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대학 20곳이 중국 대학 29곳과 중국군 연계 기업 9곳과 거래하고 있습니다. 해당 보고서는 영국 국세청이 수출 관리 규정 위반 혐의로 영국 각 대학의 교수 200명을 조사하는 시기에 나왔습니다. 중국군과 공유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기술들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.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.